오디션 뭐 봤는데? 춤노래 오디션 보고. 그랬던 거 오디션 때 했던 거 해봐라. 노는 게 제일 좋아. 뽀로뽀로로. 뽀로뽀로로 뽀로로로 뽀로로로 뽀로뽀로로. 안녕하십니까. 혹시 어디야 편찮으신지. 그럼 저 혼자 먹겠습니다. 아 그럼 먼저 뭘 말이 많아! 시작부터!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밥 먹자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이거를 열고 먹을 수 있는 거야! 죄송 밥 먹자. 넵! 뭐야? 김치찜이네요 김치찜. 아 텐션 좋은데? 어? 아 좋아. 잘 먹겠습니다. 숟가락 먼저 드시고 들어야 되나? 그렇지. 그거 안 해. 기본적인 예의지 그게. 식사 예절. 에이? 진짜 꼰대네요. 뭐라 했어? 아닙니다. 진짜 꼰대네요? 아니 혼잣말 한 것 같습니다. 혼잣말은 그러면 혼잣말 그 니만 들리게 하지. 다 들리게 이유 다 들었는데. 맞아 진짜 꼰대야. 네. 혹시 그럼 고향이 혹시 어디신지? 여기 어디야? 서울입니다. 성산동? 아 망원동? 죄송합니다. 부산 아이가 부산. 부산 됐을까? 부산 됐을까는 무슨 말? 부산 됐을까는 무슨 말? 이게 일본이야? 한국어 됐어. 그래 부산. 아 여기 부산이었구나. 또 봐. 네. 감사합니다. 원래 이렇게 떠주시기도 하세요? 안 떠줄 것 같아서. 내가 언제 떠준다 했어? 아 그럼 혹시 그릇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. 아. 어? 감사합니다. 네, 요구르트 좋아하거든. 너무 커 그거. 아 그러네요. 뭐하노? 안 떠주고. 아 알겠습니다. 혹시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실례야 임마. 실례 안 하면 혹시 연세를 좀 알 수 있을까요? 선생님? 네 채널에 내가 나온 거야. 내 채널에 네가 나온 거야 지금. 어? 내 관상을 좀 보는데. 네. 딱 보니까 네 몽따주가. 에이? 네. 어디 보노? 어디 보노? 내를 봐야지. 어른을 봐야지. 어른 얘기하는데 임마 어디 봐 지금. 또 시청자분들 제 이제 관상도 보셔야 되니까. 배우 아이문은 어? 가수네. 아 맞습니다. 뭐야 둘 중에? 가수입니다. 가수야? 네 노래야? 네. 모르겠네. 죄송합니다. 내가 그 TV를 잘 안 봤어. 몰라 우리 사 모르겠네. 내가 TV 모르겠는데. 죄송합니다. 내가 TV를 잘 안 봐. 네. 팀이야? 솔로입니다. 솔로야? 네. 이름 뭐야? 저 권세권의 은혜 은자 왕비비 해서 권은비입니다. 좋았어. 처음이야. 니처럼 성공. 니처럼 이렇게 네. 아주 자세하게 뜻풀이까지 해가며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는 게 네가 처음이야. 아 진짜요? 어. 그러면 뭐 저 본명이야? 권은비가? 네, 본명입니다. 어, 뭐 보통 뭐 가수들 뭐 보면은 뭐 어? 어이? 그 뭐 그 예명 그 저 활동명인가 뭐 그런 거 쓰대? 가짜 이름을? 아, 꼰대이 같은 그런 예명. 뭔 소리야? 죄송합니다.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야. 그럼 무슨 꼰신가요? 대한민국 꽃갈 꼰씨. 배고파 38대손. 저도 36대손이라. 그 어디 어 야, 그 어디 권씨야? 안동권 씨입니다. 안동권 씨. 네. 양반이네. 오늘 한 숟갈도 못 드시다가 집에 가실 것 같은데. 혹시 괜찮으실지. 먹을 거야. 네. 예명 그 활동명 뭐 이런 거 그 하도 내니는 본명이 쓰네. 뭐 보면은 은비. 아니면은 뭐 실버레인. 뭐 이름 뭐 쓰더만. 네. 너는 실버레인 은비. 아, 이것도 컨텐츠 한다는 놈들이 그런 것들만 바로 이해를 못 하면은 임마. 어이? 뭐 하는 기가?
콕 찍어 들었네. 어디로 튈지 몰라. 아주 그 럭비공 같은 스타일이네. 아. 좋아. 까비는 어디 갔노? 와, 이건 좀 그랬다. 와. 이건 좀 세대 차이가 좀. 니도 안 해. 지금 보니까 내가 뭘 보냐. 슬쩍, 내 슬쩍 떠본 거야. 니가 아는지 모르는지. 까비 얘기한 사람이 거의 드물긴 하거든요, 선생님. 왜? 뭐. 까비 재미없었어? 네. 아, 까비. 왜 부잡겠어, 내를? 네? 내를 왜 부잡겠냐고! 바쁜 사람을 왜, 어이? 밥 먹으러 가라고 해서 도착했는데, 여기더라고요. 네가 밥 먹고 싶다고! 어, 우리 아들내미한테 연락해가지고, 네가 부산에 내려온 거야. 내가 오늘 한참 오늘 바쁜데. 사실,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. 뭐 이유가 있지, 지금? 네. 제가 다음 달에 울림이 보니까 울림 아들이 보니까 다소기의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를 찾아오더란 말이야. 니는 뭐 순수하게 아 뭐 꼰대 선상님 팬이어서 얼굴 뵙고 싶어서 아니면 같이 식사 한번 하고 싶어 이거 아니잖아. 아 전혀 아니죠. 제가 좀 이제 관상을 잘 보진 않지만 그 사람의 그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선생님 눈이 되게 서글퍼 보이네요. 손눈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. 손눈 비웃어? 죄송합니다. 야 까비, 아니 은비. 네. 사람 눈을 그래 비웃으면 돼. 죄송합니다. 왜 서글퍼 보여? 뭔가 이제 내면적으로 많은 일들이 이제 많은 일을 겪었나 봐요. 선생님 뭔가 눈이 되게 말하면서도 좀 서글서글 슬픈 그런 느낌이 있네요. 마누라가 집 나갔어 지금. 못 써? 죄송합니다. 이게 뭐 때문에 왔어? 콘서트 때문에 왔습니다.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내가. 그럴 줄 알았어. 여러분 제가 12월 10... 안 돼. 내가 얘기하라 하면 얘기해. 저기 서울 어딘가에서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요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. 편집해라 이거. 네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가수를 그 준비한 거야? 꿈꿔왔습니다. 언제 한 3살 때부터? 어렸을 때면은? 아니요 고등학교 때부터 나왔습니다. 야 고등학생 때부터 그러면?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와서라 가지고. 그래? 고등학생 때 그럼 어떻게 뭐 발탁이 됐을까? 뭐 요즘 보니까 뭐 길거리 캐스팅 뭐 이랬을 때? 저는 오디션을 보고 회사에 들어갔어요. 그럼 오디션 뭐 봤는데? 춤노래 오디션 보고. 춤노래 그때 뭐 했노? 그때 그 했던 거 오디션 때 했던 거 해봐라. 그 어른 앞에서 이렇게 좀 재롱 부린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. 노는 게 제일 좋아.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. 그 네가 불렀나? 아니요. 뽀로뽀로뽀로뽀로뽀로로. 지금 오디션 때 진짜 이 노래. 뽀로로를 불러봐요. 뽀로뽀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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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로로로 뽀로로로 뽀로뽀로로. 네 노래 그 솔로곡 있나? 앨범을 3번 냈습니다. 그 첫 번째 게 뭐야? 그러면 도어라는 곡입니다. 도어? 네. 노래 제목이 문이야? 네. 광화문, 뭐 남대문 그런 문이야? 맞습니다. 그런 문입니다. 이거 왜 비웃었어 방금? 내가 뭐 틀린 말 했어? 아니 선생님 너무 귀여우셔가지고. 아 그래? 그거 한 불러봐. 뭐 어떤 노래야? 몰라 우리 사이 더 감각에 휩싸이 너와 나는 점점 서로의 시간에 넘어오잖아. 안 넘어올 것 같아가지고. 그러니까 그 문을 열고 넘어온다는 얘기야? 아니요 그 문을 통해서 새로운 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. 그 문을 열고 나가서 나의 새로운 모습을 네. 보여주겠다. 새로운 권은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. 그럼 두 번째 미니 앨범은 뭐야? 글리치라는 곡입니다. 글리치? 네. 작은 결점 일시적인 오류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. 작은 결점 일시적인 오류? 네. 그건 뭔 뜻이야? 문을 열고 나갔더만 어떤 이거죠. 작은 시술 했네 니가. 뭔가 작은 시술을 해서 네. 이게 어떤 일시적인 오류가 왔네. 그러니까 그거죠. 문을 열고 당당히 나갔는데 생각보다 나한테 결점이 많아. 하지만 난 이 모습마저 사랑하겠어.
오, 이게 뭐, 이게 스토리가 뭐 드라마처럼 연결이 되네. 미니 다행이다. 앨범 2집이. 네. 그럼 그거 어떻게 불러? 불러봐. I come and go like a glitch. 그럼 미니 앨범, 그럼 최근 신곡, 그건 뭐고, 제목이 뭐고? 언더워터라는 곡입니다. 물 아래? 네, 맞습니다. 그거네. 문을 열고 나갔는데, 작은 시술을 하는 바람에 일시적인 오류가 생겨서 쪽팔리가 물 아래로 잠수한 거네. 완전 아니에요. 아니야? 홀려가던 내 목소린 너 입술어 시내 속 밑바닥까지 끌어당겨. 물귀신이네, 그럼 물귀신. 맞아요. 아, 진짜요? 네, 로렐라이 전설을 모티브 하긴 했는데 그 뱃사공들이 배를 타고 지나갈 때 목소리로 홀리는 거예요. 그럼 이제 거기서 그래. 이제 이렇게 다 맞아. 시내 속으로 그래. 빠져드는데 금딜리 네가 그 로렐라이야?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금디 이 신곡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다 그 홀리가지고 그냥 바다 쪽으로 그냥 다 그냥 잠수해 뿌는 거네? 그렇죠. 근데 네가 물귀신이고? 네. 저희 한 시간 얘기했네, 쌤. 아직 안 됐어. 아. 그래 지루하나? 네. 그래 지루하나? 네. 다시 먹어야겠다. 와, 시간 뒤늦게 안 가네. 막 이런 느낌인데. 아닙니다. 그럴 리가 없습니다. 네, 아직 콘서트 얘기 안 했다, 잉? 네. 콘서트 얘기하러 온 거 아니야? 네, 맞습니다. 이런 식으로. 네. 어? 지루해 하고 이러면은 콘서트 얘기 뭐라고 그냥 갈 수도 있어. 그럼 다른 데서 해야겠네요. 그 방법이 있어. 어디 갈라고? 근데 뭐 컬트쇼나. 내가 하나 추천해 줄게. 네. 얼간 김준호라고 있거든. 아, 얼간 김준호? 얼간 김준호, 그거 나가라. 아, 거기로 나가야겠다. 그거 나가라. 거기서 뭐. 콘서트 얘기할게요. 콘서트 얘기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돼. 그래서 한 시간 내내 콘서트 얘기해도 아무도 모를 기다. 그럼 굳이 여기서 안 할게요. 매니저님, 얼간 김준호 한번 쳐보세요. 그거 저 최근 조회수 뭐 이런 거 좀 쳐보고. 최근 조회수요? 쌤, 지금 조회수를 기대하면 안 돼요. 조회수는 안 나와도 괜찮아요. 한 2만 나오면 감사한 거죠. 그 2만 명이 그 뭐 작은 숫자가? 2만 명이 작은 게 아니야. 저 해운대 앞바다, 요 앞에 그 해운대 앞바다에 모래사장이 2만 명이 1년 정도로 쫙 서 있다 생각해봐라. 네. 얼마나 많노? 그럼요, 그럼요. 조회수 중요해? 안 중요합니다. 중요하지 임마. 중요하지. 중요하세요? 네, 이거 나온 목적이 뭐야? 네 그 신곡이나 그 저 이제 콘서트 이제 홍보나 나왔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와야 그만큼 많은 분들이 네가 콘서트를 한다는 건 알기고 그걸 알아야 콘서트장에 가서 네를 볼 거 아이가. 하지만 제 콘서트는 만석은 아니어서 충분한 것 같습니다. 아직 만석이 안 됐어. 이렇게 촬영 중에 이렇게 누우신 적 있으세요? 며칠 남았어? 콘서트 며칠 남았어? 근데 안 되겠다. 얘 안 되겠다. 오실 거예요? 콘서트? 어? 얼마인데? 아, 뭐 자기 초대권 드려야죠. 네, 인마 정신 상태가 이랬으니까 안 돼. 쓰고 빠졌냐? 전선대의 친한 사람일수록 콘서트는 표를 구매해서 오락해야지. 니 내하고 친해 안 친해? 안 친하니까 드려야겠다. 그 초대권 줘. 우리는 뭐 처음 봤잖아. 아 완전 이해했어요 선생님. 앞으로 뭐 또 두 번 다시 볼 사이도 아닌 것 같고. 자, 그래서 네. 그게 초대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. 네, 맞습니다. 그 예매율이면 어떻게 돼요? 300석 정도 남았습니다. 아, 70% 뭐 나쁘진 않은데.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, 선생님. 어떻게? 얘기해봐. 그럴 때도 있고 그래. 또 채워질 때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꾸준히 채워져 나가는 거고 언제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사람이 꽉꽉 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? 다 이렇게 조금씩 채워 나가는 거지. 맞아, 이게 맞아. 네. 3주 안에 주당 100명씩 예매를 할 기다. 아~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천석이 꽉 천체로 이 공연을 올릴게요. 아, 선생님 다 지인들인가요? 아, 우리 지인들 말고. 네. 여기 보시는. 거의 그진 지금 80만 피플이야. 여기서 그러면. 자, 얘기해라. 아직 300석 정도가 남았는데요. 우리 꼰대의 식구들 이 영상을 보고 얼른 인터파크에 들어가셔서 예매하세요. 후회하시지 않을 거예요. 니는 잘했는데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. 무슨 실수요? 우리 구독자들은 내를 식구라고 생각 안 해.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? 꼰대의 식구들이라 했지. 네. 그 큰 실수야.
근데 그것 때문에 아무도 안 올 것 같다.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? 골탕 먹이고 싶은 사람? 어떻게든 내를 골탕 먹이고 싶어서 사람들이 말이야. 내 막 고생시키고 막 고생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 사람들. 80만 명이 다. 다? 그 다시 해봐. 우리 꼰대이를 골탕 먹이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아, 아직 권은비의 콘서트 자리가 남아가지고요. 여러분 인터파크에 지금 바로 예매하시면 아주 즐거운 권은비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안녕. 네가 뭔데 인마 네 맘대로 끊어. 여긴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인마.